해서 네. 앉아주신 게 편하군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네네. 좋으신 분들은 좀더 높게, 아니면 좀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낮게 하셔도 됐습니다. 저는 초보자니까 좀 높게 이렇게 앉겠습니다. 예, 그렇게 높여서 앉으면 배가 약간 앞으로 향하고 등이 편안해지면서 숨을 마셨을 때 뱃속 깊게까지 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혀는 살의 끝이라고 보고요. 네. 입은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에서는 위에 달린 또 생식기라고 봐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담으면 가장 근본 에너지인 생식 에너지가 잘 보호될 수도 있고요. 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말초 신경을 편안하게 순환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뇌신경을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이건 처음 해보는 호흡법이네요. 자,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담으시고요. 등을 쭉 펴서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일직선이.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 끝까지 일직선.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해보는 네. 것도 괜찮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거울을 앞에 놓고 네. 머리에서 골반까지를 보시고요. 몸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싶으면 몸을 똑바로 중심을 잡는 것도 좋은 이것도 방법이세요.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앉아보니까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발을 이렇게 좀 펴서 앉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네네. 그러니까 뭔가 격식은 없는 거네. 네. 복식호흡을 잘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까지가 일직선이 유지가 되면 코가 풍선의 입구라고 생각하시고요.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숨을 마실 때는 배가 나오는데요. 자, 제 배를 보시면 아마 나와요? 불룩 나올 텐데요. 잘안 보이신다면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처음에 배가 천천히 숨을 마실 때 나와서 좀 빵빵하게 네. 나오게 하고요. 내쉴 때는 고요하고 깊게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숨을 마실 때 깊게 나오게 하시고요. 또 들어갈 때도 고요하게 천천히 들어가게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눈안에 잘안 보인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네.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풍선이요. 네. 자, 코가 풍선의 입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정말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배가 풍선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숨을 마실 때요. 마치 숨을 마셨을 때 바람이 배 안에 들어가듯 풍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커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네.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오른 상태가 되고요. 고요하게 내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내쉬는 게 중요해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내쉬게 되면 장도 소리 나듯이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지럽거나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호흡을 할때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네. 내뱉을 때도 천천히 코로 내뱉으라는 거죠? 근데 네네. 이 내뱉을 때, 네. 내쉴 때더 길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숨을 마실 때는 한 번에 쭉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요. 네. 숨을 내쉴 때는 마신 숨이 나가면서 내 장기관에 어딘가 긴장이 돼 있다면 네. 그쪽에서 숨이 턱턱 이렇게 막히게 돼요. 아하. 그래서 그때 막힐 때 강하게 내쉬면 아, 좀 부담스럽다, 힘들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배 위에 가슴 위에 얹으시고요. 네. 왼손을 배 위에 얹어보세요. 숨을 마실 때 천천히 배가 나오게 하세요. 자, 이때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복식호흡이 되게 합니다. 아, 근데 들어가는데 여기가 불편해. 네. 아, 나는 여기 대장 쪽이 불편하네 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손을 대고 계시면 아마 더 직접적으로 아, 여기가 긴장됐구나를 느끼실 수 있고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려서 흉식호흡이 되는구나. 아, 아니야. 나는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 이거를 직접 스스로가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은 평상시 호흡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 이거 좀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네,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자, 네네.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호흡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살짝 얹으시고요. 턱을 당겨서 목 뒤가 쭉 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배가 나오게 천천히 마셨다가 고요히 내쉬는데요.
자, 어머니 등을 쭉 펴보시고요. 턱을 당깁니다. 자세가 아주 편안하고 좋으신데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시면 그냥 발목을 약간 얹어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받치시고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셔도 돼요. 그래서 턱을 당기고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옵니다. 자, 이때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한 손을 이용해서 가슴 위와 배 아래쪽을 잡고 계셔도 되고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옵니다. 자, 고요히 내쉴 때 들어가고요. 이때 턱이 움직이지 않게 목 뒤를 쭉 편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옵니다. 천천히 마셨다가 내쉴 때는 고요하고 길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자, 어머니 등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죠? 그럴 때는 조금 더 호흡을 약하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네. 조금씩 저는 이렇게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희 복식 호흡할 때요. 예. 숨 쉬는 것은 이렇게 배를 많이 내면서 쉬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제 나이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 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면서 해야 됩니까?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숨이 들어가는 정도에 맞춰서 처음에는 배가 안 나와도 돼요. 나 복식 호흡해. 그리고 이만큼 하시면 여기가 턱 막히고 명치도 답답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배가 안 나오는데 할 정도로만 마셔도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